이런 앙큼한 년을 보겠나? 그래도 2년이야. 고정하시옵소서. 후궁들에 대한 투기 때문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성종예비 윤씨. 이는 훗날 조선 왕실에서 벌어질 비극의 시작이었다. 마마, 배비가 자나깨나 대궐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원자가 장성하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인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고연가. 폐위된 윤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인수대비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이게 웬 변개입니까? 주상,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 중신들을 모두들 나세요. 내가 의지를 내려 폐위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폐위된 지 3년 후 폐위 윤씨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조정과 왕실의 피바람을 예고한 그날, 대체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폐비 윤씨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늘도 무심치 않지. 진지게 내리쳤어야지. 요망한 계집애 머리를 내리치고 종묘와 사직을 바로 세웠어야 할 일이 아니냐. 역사저널 그날 오늘 함께할 그날은요, 자, 인수대비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날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인수대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인수대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인수대비하면 우리는 다들 그 왜 드라마의 캐릭터로만 너무 굳어져가지고 다들 그런 줄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수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대중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SNS 통해서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디 영스님은 인수대비가 시작의 원인이다.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시작의 원인이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아이디 배우지망생님은 악과 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이디 자규님은 기센 며느리, 엄한 엄마, 무서운 시어머니, 사랑을 주는 법을 잘 몰랐던 슬픈 여자. 네. 전 슬픈 여자라는 말이 아까 와닿는 것 같아요. 극단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좀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정의왕후랑 같이 성종의 뒤에서 그 권력을 잘 뒷받침해주는 역사 속엔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조선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역사를 좀 아시나 봐요. 역사 강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쏙쏙 들어오네요. 그게 와닿고. 나는 사실은 인수대비 그러면 수학용어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역사 재밌는 거구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재미없었어요? 갑자기 막 재미가 솟아요? 예, 되게 그동안은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노는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회 같이 한 사람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여자 강사 왔다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뭔가 좀 미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래요. 나이마저 버리시는구만. 폐비 윤 씨의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이제 폐비 윤 씨의 죽음이 조선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폐비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이 되고 또 이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제 엄청난 창극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조선 정치사에 아주 그 참혹한 그런 상황. 이것이 한 원인이 된 게 폐비윤 씨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수 대비하면 바로 그 최시라 씨가 많이들 생각난다 그러는데요. 자, 반가운 얼굴 한번 만나보실까요? 여기 나왔어요. 저는 폐비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폐비를 사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시라입니다. 역사저널 그날 잘 보고 있고요. 또 거기 나와 계시는 패널 분들께도 인사 전해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수대비하면 최시라 씨를 많이 떠올리세요. 혹시 본인이 연기한 그 인수대비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팔이 안 오르고 물까요? 제가 했던 인물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애정이 가는데요. 전 멋있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앞서가는 여성이었고 똑똑한 여성이었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됐다는 그 점에서도
많이 아들한테 그 남편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라를 이끌어갔던 대찬 여성이고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여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시라 씨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엄마가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평소 말씀하실 때 보면 눈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연기할 때는 진짜 예, 어마어마한 확장이 가능한. 자, 이제 인수 대비와 최시라 씨 어떤 그 이미지를 좀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인수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민수 대비는 어떻게 이제 왕실로 들어가게 됐고 왕실의 여성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왔는지 역사를 좀 잘 정리하시는 우리 고아름 강사께서 좀 쉽게 키워드를 뽑아오셨다면서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명문가의 딸이에요. 네. 네, 인수대비가 한확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한확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두 명이나 명나라의 황실에 보내서 시집을 네. 보냈던 아주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었죠. 그 한확이 청주한씨 명문가였는데요. 그 첫 번째 그 누이가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고 네. 또 한 명의 누이가 또 명나라 황제인 선덕제의 후궁이 될 정도로 미모라든가 여러 조건이 그 출중했다라는 거죠. 명나라 황제의 그 후궁이 될 때 한학도 이때 명나라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황제가 또 한학을 보고도 막 아주 그 풍채도 좋고 이러니까 손녀 공주하고 이제 한학을 이제 결혼시킬까도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한학에게 벼슬을 내려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정말 그 좀 뭐 인물도 좋고 좀 능력도 외국어도 또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고 바로 그 한학의 여섯 번째 딸이 바로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청주한씨 자체가 이제 개국공신 집안인데다가 당시에 이제 이 집안이 힘을 갖는 이유는 4대 외교의 핵심이 네. 중국 명나라와의 이제 외교 관계인데요. 한확이 저 중국 황제의 신임을 받는 그래서 중국에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제 상당한 중국 통으로 영향력을 갖는 행사하는 집안으로 이제 인정을 받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청주한 씨가 좀 미인 집안인가 봐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청주한 씨 아닙니까? 아~ 제가 지금 보다시피 그 어머니를 좀 닮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한우학이 네.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충격적인데요? 수양대군이 이제 인수대비를 며느리로 삼는 건 어떤 그런 배우 세력을 같이 끌어안는 의미가 있었겠어요? 나름 혼맥을 형성하는 네, 굉장히 예, 지략이 아무래도 아니었나 아무래도 그 수양대군이 네. 단종 1년 계유정난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자기 큰아들하고 인수대비 한우학 집안하고 혼인을 맺고 네. 그 다음에 딸하고 정인지 집안하고 바로 혼인을 맺습니다.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봐야 되고 당시 이제 쿠데타를 해서 성공한다면 큰아들의 며느리니까 장차 이제 왕비가 될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집안 또 인물 성품 두루두루 보고 네. 아마 맞아들인 부인 저기 며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보험을 일종에 들어놓은 거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정말 네. 자기 야심을 이끌어줄 네. 만한 그런 집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보험 그대로 계유정난의 한확도 또 정인지도 다들 뭐 적극 가담해서 다 1등 공신이 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대비를 설명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바로 인수대비가 세자빈이 되다 이것인데요. 네. 네, 자신의 남편이 이제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양대군이 전에 성공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세자빈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전략 결혼이긴 했는데 네. 꿈에도 몰랐겠죠. 시아버지가 네. 갑자기 왕이 될 줄은 네.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금가루가 떨어진 대박이 거죠. 대박이 터진 거죠.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정말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 뭐 명분 없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세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워낙에 명나라에서 그 잘 나가는 집안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고명받고 할 때는 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인수대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키워드로 뽑으니까 좀 이해가 쉽죠? 예. 네. 네. 우리 남학생 두 분 특히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되죠? 오늘 잘못 세운 것 네.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음 거 뭐예요? 네. 아, 세 번째 키워드는 21살의 청성과부가 되다입니다. 아, 이 남편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네. 그러면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도 모두 좌절되어 버렸고 결국은 궁이 아니고 일반 사가로 나오게 되죠. 네. 이제 미래가 보장되던 이 궁궐을 버리고 이 사가로 돌아갔을 때 이 심정이 네. 뭐 아주 처참했겠죠. 거기에다가 21살의 나이였는데 네. 이미 그때
세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맞이였던 월산대군이 4살, 두 번째 공주 명숙공주가 2살, 그리고 정말 다음에 왕이 되는 성종은 이때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정말 그 갓난 아이를 얻고 이 심정이 정말 안타까웠겠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세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리는 의경세자, 즉 인수대비의 그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시동생. 차지하게 되니까 이때 정말 우리 남편만 살아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는 돌아갈 그 상황이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정말 한을 품고 이 궁 밖으로 나가서는 아직 높다라는 거죠. 아랫동서에게 왕비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아유 아까워라. 사람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아유 그래도 애 셋 딸렸죠. 남편은 없죠.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지금 막 시작되죠. 네. 나이가 고작 21살입니다. 그 마음 이해 가시죠. 네. 21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쫓겨나서 지금 혼자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깜깜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완벽주의적이고 더욱더 강한 그런 카리스마를 풍기려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대비 저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인수대비를 칭했던 용어가 저 한자 한번 이현 감독님 한번. 제가 안경 어제 못 읽었거든요. 안경 안 코드가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포화갈 폭자죠. 그리고 그 빈. 세자빈 할 때 빈. 네. 그래서 이 아주 포악한 그 세자빈이다. 이런 말을 인수대비의 시어머니였던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가 이제 뭐 사실 그때는 좀 농담 삼아서 워낙 이제 애들을 엄하게 교육시키니까 정희왕후 시어머니가 폭빈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조선시대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친 대표 왕비를 들으라 그러면 인수대비하고 나중에 그 명성왕후라고 하는 그 아이들 아주 무섭게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성인이고 지식인이라서 아이들을 감정대로 안 하고 그렇군요. 지성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지식인답게. 폭빈이신 거예요? 폭빈 수준입니다.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거는 폭빈이 아닌가? 짜증인가? 이게. 주정. 이게 왜 이렇게 그러냐. 예.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죠? 아주 좋았죠. 그래요? 시부모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궁 밖에 나온 다음에도 수시로 문안 인사를 들어갔다고 해야 되고 그때 아이들 같이 들어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아이들 뒤 엄마가 무섭게 키우는데 그때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 폭빈이라고 불러온 이유가 애들 좀 그렇게 잡지 마라. 아마 아버지가 없어도 아마 그런 의미로 했을 거예요. 애정 어린 별명이었겠죠. 또 오죽하면 효부라고 깎은 그런 도장까지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아무튼 뭐 당시에 최고의 그 이 성리학적인 최고 덕목이기도 한 거죠. 뭐 시부모 잘 섬기고 애 잘 키우고 그죠? 그거에 충실했던 인수대비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이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정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진다. 대신들은 왕실의 큰어른인 정희왕후를 찾아 서둘러 후사 문제를 결정짓는다. 마마, 후사를 누구로 정하셨는지요? 원자는 어리고 월상군은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으니 적당치 않습니다. 하오시면은? 자을상군으로 후사를 삼습니다. 예종의 보위를 이을 임금으로 정희왕후가 선택한 사람은 예종의 장자가 아닌 수빈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었다. 그리고 예종이 승하한 그날 오후 13살 성종의 즉위식이 거행된다. 12년 전 세자였던 남편을 잃고 궁궐을 떠나야 했던 수빈 한씨. 어린아들 성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왕의 어머니가 되어 다시 궁궐로 돌아온다. 굉장히 정신없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지. 네. 인수대비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것도 둘째가 되네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 그 후계자 구도를 보면은 예종이 짧은 재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사망을 해요. 그 1년 2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수대비에게는 기회가 정말 빨리 온 셈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사실은 왕위 계승의 1순위예요, 1순위. 그런데 이때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어리다가 일단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 2, 2순위, 네. 월산대군이 후계자가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실제적으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희왕후가 이제 결국 그 후계자 지명권을 갖는데 의외로 자울상군, 즉 인수대비의 두 번째 아들 자울상군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때 자울상군의 장인이 한명회였기 때문에 한명회와 정희왕후였던 그 정치적인 그 뭐 좀 협약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그 이례적으로 왕위 계승 넘버 3에 위치해 있었던 자을상군이 네. 성종으로 왕이 오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왕위인데 네. 대신들과 왕실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이건 마치 말이죠. 미친 뭔가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순조롭게 자을상군한테 왕위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양후 같은 경우는 세조의 아내죠. 네. 세조 아내는 계유정난으로부터 해서 계속 이제 왕권이 약했던 과정들, 이제 단종이 죽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조의 왕의 찬탈을 도왔던 이 한명회가 만약에 아주 든든한 뒷배가 돼준다면 그래도 네.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좀 강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종이 돌아가신 같은 날 그렇죠. 집이라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가능해요? 심지어는 예. 부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을산군이 이미 와 있었다고. 그 궁에 와 있었다. 아들이 지금 예종이 죽어가는 상황 어머니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정희대비가. 예. 그러니까 이제 예종이 거의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인수대비한테 상황을 알리고 후계자가 누가 좋겠느냐 아마 이야기가 되고 그 공신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좋겠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벌써 둘째 아들이 후계 왕으로 내정이 돼서 아,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원래 그러니까 세조 역시 이 인수대비를 보험용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확이라는 그 집안을 네, 네, 네. 그죠? 근데 보면 인수대비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인 그러네요. 거예요. 네. 미리 한명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인수대비가 이때 이런 정치 상황 판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요. 성종이 어린 다음에 왕 됐을 때 그 계유정난 같은 정치 혼란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 없이 안정적으로 그 수렴청정 기간 7년이 지나가거든요. 네. 이거는 역시 인수대비가 판을 잘 보고 그쵸. 미리미리 다져오는 결과라고 할 수 예. 있죠. 왕의 어머니로 12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왕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비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렇죠. 실제 네. 현직 왕비는 아니었죠. 인수대비는. 예.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대비가 되는데 실제 또 이때 궁궐에 돌아왔을 때는 그 시어머니인 정희왕후가 있었고 또 바로 윗 왕인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라는 분이 계셨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인수대비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한 궁궐에 세 명의 대비가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계가 아까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안순왕후면은 진짜 예종의 네. 비였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은 아랫동서인데 공식적인 설론 또 위가 되고 네. 이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그때는 이제 똑똑한 신숙주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집안으로 보면은 인수대비가 위고 안순왕후가 아래인데 왕비를 여기만 순서로 보면 안순왕후가 선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수대비의 남편 세자로 죽었지만 그분을 왕으로 추승하자. 그러면 형이면서 왕이 됐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위로 간다 그래서 이제 덕종을 왕으로 추승하면서 인수대비를 대비로 네. 올리죠. 그래서 서열 2가 되고 안순왕후가 서열 이제 3으로 되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죠. 이제 성종이 13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왕이 20살 될 때까지는 이제 대비가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법식이었죠.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면 이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희왕후가 나는 문자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 인수대비가 네. 똑똑하니까 인수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아니 문자를 모른다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자가 문맹이었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한문을 모른다는 그렇죠. 뜻이었죠. 한문을 모른다. 인수대비가 아주 탁월한 거죠. 아주 이제 특이하게 네. 그런 그 한자도 알고 되게 이제 그 지식이 있었던 거죠. 지금 한문 이야기 하셨지만 이 시대는 모든 공문서가 한문으로 작성되고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대비는 자기 방에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늘 이날이면 며느리인
인수대비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그러면 승지가 아.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정희대비한테 가서 네. 물으면 사실 인수대비가 다 보고 코치를 했다고 생각되죠. 그렇겠네요. 말은 정희대비 이름으로 이제 명령이 네.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인수대비가 뒤에서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아들 정치에 막 관여하진 않고 네. 묻는 것만 사실 했다 그래요. 사실 새 대비를 모시는 성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주눅도 들 수 있는데 굉장히 잘했다면서요 성종이 새 대비들에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 대비들을 네. 정말 이렇게 잘 모시기 위해서 새로운 궁을 또 만들죠. 그게 바로 네. 창경궁입니다. 이 창경궁의 시작이 사실 성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정희왕후 그리고 이제 안순왕후 그 인수대비 생모까지 이렇게 세 명의 대비가 계시니까 이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려는 공간으로 이 지은 궁궐이에요. 조경도 조금 여성적인 그런 궁궐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도 바로 첫 출발이 대비들을 모시기 위한 궁궐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창경궁이야말로 진짜 성종의 효심이 드러난 그런 공간이에요. 7년간의 수렴 청정이 끝나고 직접 정사를 돌보게 된 성종. 재위 기간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조선 개국 이래 추진되어 온 법과 여러 제도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리학적 통치 기반을 확립해 간다. 하지만 성종에게는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군주라는 별칭에 걸맞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내가 평소에는 자네를 무심히 보았네. 근데 오늘 다시 보니 딴 사람일세. 양기비가 온들 자네를 당하겠는가? 예, 물론 연기지만 굉장히 느끼한 연기지만 실제로 성종이 좀 여색을 탐했다는 그 소문이 있어요. 네. 그게 네, 근데 그게 정말 야사겠지만 네. 야사에 의하면 네. 그 성종이 밤마다 매일 밤마다 왕대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생들과 놀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밤마다 보면 그 뭐 이런 뭐 실록이나 열린실 기술에도 부분적으로는 언급되어 있고 특히 해동 야언과 같은 이런 기록을 보면은 성종이 자주 이제 잔치를 베풀고 또 뭐 이런 그 기녀들도 좀 불러들이고 그런 그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연산군이 저런 향락과 그런 잔치를 즐긴 것은 다 그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다 아버지한테 이런 그 기록까지 남겨요. 실전 교육? 보면 성종이 정말 그 경연 열심히 하고 학문도 열심히 하고 낮에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면 또 밤에는 좀 이렇게 잔치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현실에서도 이 낮에는 정말 모범적인 그 공무원인데 밤에 또 술자리에서는 되게 이렇게 또 되게 막 좀 이런 즐기시는 분 네. 교수님 그럼... 공무원까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겠습니까? 계시죠? 무슨 말만들 아니 이렇게 뭐 여색을 탐하긴 했지만 또 정사에 이렇게 뭐 게을리하지 않았잖아요. 호학군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종을 제대로 제왕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상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좋은 학자들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공부하게 시킨 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세종과 더불어서 가장 열심히 경연을 한 왕이 성종인데 그것도 역시 어머니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종대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강사님 나오셨으니까 네네. 쉬운 팁 하나만 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자는 학생들 다 깨우세요. 네. 네. 별판 다섯 개짜리 알려드리면 번역한 거 네. 알려드리면 본래 성종대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훈구파라고 하면 급진파 사대부로서 조선 건국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종이 왕이 됐을 때도 아주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신하를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말에 온건파 사대부들 그들은 조선왕조 개창에 가담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증용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살인파를 등용한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최초 살인 등용. 별표 다섯 개. 아, 다섯 개.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살인 앞으로 안 틀릴 것 같아요. 저. 오, 감사합니다. 띠동갑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띠동갑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제거하면 안 되는데. 네. 예. 제가 조사를 하나 해봤는데 그 성종은 뭐 부인도 많고 뭐 자녀도 많았다고 하는데 보면 부인이 3명이고 네. 후궁이 9명이었대요. 그래서 합쳐서 12명이죠. 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16남 12녀였대요. 28명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자녀들을 다 어떻게 키우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네. 궁궐 밖에 나가서 살죠. 궁궐 밖에 여염집 같은 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조선시대의 후궁은 무한대로 막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국대전에는 뭐 후궁 이렇게 정원이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관행적으로 우리 중국 유교문화권에서는 제후는 9부인 그래서 한 대략 9명 정도 아. 그 정도를 이제 한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 예. 9명이면은 성종은 진짜 그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한에서 최대치로 그렇죠, 그렇죠. 수모를 다 채운 거예요. 꽉 채웠나요? 꽉. 주목되는 것은 네. 성종은 저 왕비 3명과의 사이에서는 2남 1녀밖에 출산을 하지 않으셨고요. 네. 그 후궁 9명과의 사이에서는 14남 11녀를 두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성종이 상당히 좀 왕비보다는 후궁하고 아주 그 관계가 좋았다라는 네. 거를 이제 반증을 하고 있죠. 뭐 궁궐에는 이제 왕비며 궁녀까지 후궁 뭐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솔이 굉장히 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인수대비가 당시 시대 상황이 그 성리학 이념을 그 왕실에도 전파할 필요성이 있었던 시대예요. 특히 성종이 후궁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왕실 여성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좀 더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펴낸 책이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사람들의 교육,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교육서 이런 뜻입니다. 그 내훈이 편찬된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훈이 언제 편찬되냐면 성종 6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비가 이제 한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간택 후궁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폐비 윤씨하고 나중에 정현왕후 윤씨라고 하는 두 간택 후궁이 있었는데 누가 왕비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 성종 7년이 되면 성종이 20살 돼서 친정을 하고 왕비를 책봉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 후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되는 너희들이 이 책을 보고 열심히 왕비 수업을 해라. 좋은 왕비가 돼서 나중에 성종이 친정할 때 내절 잘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내훈을 네. 만들었습니다. 내훈의 그 내용만 잘 따라하면 이제 왕비로 이렇게 간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아, 아들이 아내를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 부모한테 잘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비록 남편이 아낀다고 해도 시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역시 아니다. 굽히고 따르는 것 이상이 없다. 예,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이거 내용. 정말 최원정 아나운서 저거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또 있나요? 예, 며느리가 잘못하면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와, 진짜 네. 요즘 세대에 아마 여성들이 들으며 경악해 할 그렇죠. 아이고, 무섭네요. 고소할 것 같은데. 노아르몬 선생님 어때요? 저 느낌이. 사실 이 전까지는 이 고려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좀 힘이 강했었고 네. 조선 전기까지도 여자가 상당히 힘이 강했었는데 이런 내훈을 통해서 조금씩 여성의 지가 좀 내려가고 또 남존여비 사상이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거 보시니까 무시무시하고 진짜 정말 실제로 저런 책을 썼단 말이야 싶긴 한데 네. 이게 21세기가 아니라 조선시대다 보니까 어쨌든 왕실 내에서의 네. 이 규범, 규칙으로서는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네. 어쨌건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네.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도 좀 네.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녀의 강박은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그녀가 살아온 그간의 환경들을 보면 사실은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해가 된다. 예. 네. 저게 이제 내훈이 왕실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시대 내내를 지배하는 남존여비와 삼종시도의 이데올로기가 저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의 적일 수가 있는 분이 사실 인수대비라고. 그렇죠. 아무리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였지만 저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네. 보면은 네. 이게 성리학 이념이 이제 점차 이제 정착되어 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성종 때가. 그래서 이제 성종이라는 왕이 철저하게 유교국가 이념으로 모든 이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네. 인수 대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들만 또 뭐 일반 사대부들만 그럴 게 아니라 왕실의 여성들도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시대로 보면 이런 성리학의 인연 강화가 네. 진보적인 그 이념이 되는 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여성의 굴레를 씌우고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그렇지만 당시로 보면 훨씬 또 진보적인 우리 여성들도 이런 그 새로운 유교국가 이념에 잘 네. 맞춰가지고 지킬 거는 제대로 그렇죠. 지켜나가자 네. 이런 그 성격을 띄고 그러니까 나름 그 시대적 소명에 굉장히 투철했던 거네요. 인수대비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이런 그래서 기준하에 그 뽑은 게 이제 페비 윤씨예요. 그 세 대비들한테 좀 뭔가 잘 보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보더라도 이 처음에 이제 후궁에서 이 왕비로 간택되는 상황을 보면은 특히 검소함 같은 거를 되게 강조해요. 네. 옷차림도 항상 허름했고 이 소박했고 그리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 대비들에게 이제 그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비들도 또 이제 이 또 왕비를 새로 간택하려면 상당히 이제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데 이제 이미 후궁으로 있어 보니까 이미 좀 검증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때는 또 착실했으니까. 검소하고 겸손하고 네. 이런 거기에다 또 플러스 요건. 아들인지 정말 딸인지 모르겠는데 중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왕자를 낳을 가능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왕비가 된 거죠. 사실 처음에 이 간택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바꿔서 정말 겸손한 태도로 저는 그것이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네. 처음에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습도 네. 자체가 아주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아마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비들 마음에 쏙 들어서 이제 페비윤 씨는 후궁으로 입고 난 이제 3년 만에 아주 크나큰 행운을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왕비가 되는데요. 왕비가 된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후궁들의 처소를 자주 찾는 성종 때문에 화가 난 중전. 중전. 징그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성종과 다투다 그만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마는데. 마마. 이 사건으로 중전은 폐위되고 마마. 오래 전부터 시작된 중전의 투기는 화를 자초하고 있었다. 조강지처 하나 지켜주지 못한 전하시니. 저주를 퍼볼 수밖에요. 중전 윤 씨는 후궁인 정소용과 엄숙이가 서로 내통해 자신과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꾸미기도 했다. 또한 윤 씨의 방에서 저주 방법이 적힌 책과 독약인 비상이 발각돼 왕과 후궁들을 해치려 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신점을 지어주시옵소서. 결국 인수대비는 부덕이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 패비 윤씨의 죄를 묻고야 만다. 독약을 가지고 첩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임금을 내세워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으니 더는 패비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패비를 사사하세요! 아이고 얘 이거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어쩜 연기를 저렇게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실록에는 패비윤 씨가 막 교만하고 방자하고 투기심 많은 여성으로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다면서요. 무엇인가 그 기록에 이 정도로 그 전해질 만큼 패비윤 씨가 성격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종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그 폐위시키는 그 교지를 내리면서 나에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나를 노예처럼 대우하는 실제 그 기록이 16시즌에 나와요. 나를 막 노예처럼 대우하고 나의 족적까지 없애버리겠다라고 에이. 이렇게 말했고 뭐 여기 이것보다 더 심하게는 대비전 그 삼전 내게까지도 너무 이제 공손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성종이 아주 자신에게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왕실 어른들에게도 너무 이제 공손하지 못한다 이런 점 그래서 이 실록 같은 데는 성종이 또 이제 패비윤 씨한테 이제 그
뺨을 때렸다.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는 정말 악화됐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비상, 그러니까 독약이죠. 이거를 갖고 다녔다. 이건 사실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나 그게 아마 가장 무시무시한 뭐랄까요 정의 대비하고 인수 대비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폐비윤 씨는 살인 미수거든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의 대비 큰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도 일찍 죽었습니다. 뭔가 지금 아이들이 일찍 죽는다고 하는 아주 공포심이 있는데요. 이 폐비윤 씨가 화가 나면 살인을 할 정도로 마음을 먹다 그러면 그 살인의 대상이 후궁에서 언제 성종으로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언제 성종을 미워서 독살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아주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여성 산모의 한 7, 80%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건 분명히 아픈 건데 이걸 조금 더 대비들 입장에서는 좀 봐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폐비윤 씨가 뭐 산후 우울증도 물론 있었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후궁이었다가 그런 중전이 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그녀를 계속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좀 몰아넣지 않았나.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칫하면서 뺏길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더 과격하게 엇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이 폐비 당하기 전날이 자기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생일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날 뭐 외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른 후궁에 처소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나를 잘 봐주지 않으면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자기 생일날이었다는 거죠. 정도적으로 사실 이해는 되긴 하죠. 조선시대에서 생일 챙긴 것도 되게 좀 흥미롭죠. 하례도 못하게 했대요. 성종이 하례조차도 못하게 할 만큼 그만큼 부부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던 건 분명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폐비윤 씨를 또 이제 더 긴장하게 만든 게 이때 같이 그 후궁으로 돌았던 나중에 이제 그 중종을 낳는 정현왕후가 있었는데 이때 정현왕후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상당히 그 성종이 정현왕후를 좋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벌 의식도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더 이제 좀 더 강하게 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폐비윤 씨의 그 가문 자체가 사실은 다른 후궁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자신의 뒷배경이 부족해서 더욱더 좀 자신만의 약간 자기 드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나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이때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농부의 부인이었다면 그 남편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왕비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유교에서는 이성으로 자기 감정, 욕정 이런 걸 눌러야 된다고 하고 그 누르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다 뭐 이거는 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왕비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낸다. 이게 이제 인수대비 입장이에요. 자 우리 좀 확실하게 해봅시다. 사실 이제 인수대비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그 폐비윤 씨의 상황도 이제 알 것 같은데 누구의 심정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아까 녹화 전에는 그 인수대비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 폐비윤 씨 쪽으로 진짜 마음이 많이 가네요. 불쌍한 며느리라 생각해요. 사실은 위태로움과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녀를 끝까지 코너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잘못된 행동들도 하게 됐었을 것 같고 자기도 멈출 수 없이 계속 갔을 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저야말로 녹화 전까지만 해도 양시론자였어요. 둘 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냥 누구의 부인이 아니에요. 왕의 부인인데 중전이라고 한다고 중전. 이건 뭐냐면 국가기관이에요. 내명부의 수장이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국왕을 이런 식으로다가 그 대들고 어쩌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를 자기가 뭔가 그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국가기관에서 그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중전으로 모시기는 국모로 모시기는
조금 곤란한 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 대비 별명이 폭빈이었다면서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엄격했던 것만큼 아마 그 이상으로 그 내용 내용에서 봤듯이 며느리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했을 것 같은데 진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저는 폐빈 씨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판단으로는 인수 대비가 상당히 그 능력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사가 정말 사사까지 죽일 필요까지 네. 그거는 결국은 후한을 없애고 결국 그 배비윤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당시로 저는 인수대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예, 근데 위험한 사람이다. 예, 그건 맞는 말인데 왜 사람이 위험하게 되는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인간적인 접근인데 예, 예. 아이 근데 인간은 인간적으로 접근해야죠. 정치는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정치는 인간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여기 이제 그 어떤 왕실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이랑 똑같으세요. 며느리 해보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 대비를 여기를 아주 완벽하게 하신 최시라 씨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했던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고부간 당연히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어떤 공경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복종도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고 전 지금도 어른과 또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 관계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비윤 씨가 조금만 더 인수대비 예, 눈에 조금만 들려고 노력을 좀 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좀 기회를 좀 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게 좀 그러네요. 여러 차례 그 인수대비 빙의를 하셨던 분으로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면 현재 최치라 씨는 여기 얘기하는데 굉장히 동조하시거든요. 아니 대비 역할을 김성영 씨를 한번 아, 네. 이런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줘요. 아, 정말 살다가 최치라 씨한테 서운해질지는 몰라요. 이런 순간이 올지 몰라요. 최치라 씨 서운합니다. 대단히 근데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네요. 네, 너무 자, 이렇게 해서 그 폐비윤 씨의 죽음은 사실 이제 왕실 여성들에게 아주 본보기가 됐겠어요. 뭐 일벌백계라고 이제 아무래도 좀 몸조심들을 했겠네요. 이후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전에는 뭐 왕비라는 자체로 자리가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이전에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자리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는데 최소한 아들이 있으면 네. 원자가 되고 세자가 될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살겠지 했는데 원자가 있고 세자가 돼도 유교법도에 어긋나거나 원칙에 어긋나면 이제 살려두지 않는다. 네. 이런 게 확실하게 본보기로 된 거죠. 아마 밖에서도 조금 백성들한테 영향이 있었겠죠? 당시 아주 희대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우동이라고 하는 네,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제 아주 방탕하면서 네. 남자들을 좋아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당시 왕실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인간에게 전파가 되면서 나온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시대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죠. 어우동. 네. 예, 어우동이 무슨 죄입니까? 희생양이죠. 원칙적으로는 그 어우동 또 이게 뭐 여러 사람을 물론 이제 그 간통을 한 그 혐의는 있었지만 이 간통죄로 사형에 처하고 이런 건 네. 법규에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이런데 사실 성종의 강력한 의지로 네. 우동을 그 교형, 목을 매달아 이제 죽이는 그 네. 처형을 시키는데 이때가 바로 결국은 그 소양우, 인수대비가 내운을 쓰고 이런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네. 이런 방탕한 여성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동이 처형당하는데 절묘하게 오동 처형이 1480년이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1482년에 바로 이제 폐비윤 씨가 사사되는 거죠. 사약을 받죠. 오동이 먼저예요. 예, 시기가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다운 여성을 그 당시 기준으로 네. 그 원하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네. 왕실에서의 희생양이 폐비윤 씨였다면 네. 민간에서의 희생양은 오동이었다. 폐비윤 씨까지 해서 둘 다 느낌에 약간 당시에 네.
그 시범 케이스로서 약간 과시적인 처벌이 그렇지. 아니었나. 오늘 뭐 시어머니로서 또 왕의 어머니로서 또 뛰어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인수대비의 모습을 제가 얘기를 힘들게 나눠봤는데 그런데 사실 인수대비는 뭐 사극이나 소설에서 그 얻은 이미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인수대비 이미지를 압축해서 네. 네티즌들 의견을 조사해봤습니다. 며느리 윤 씨를 내쫓은 비정한 시어머니, 아들의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가진 어머니, 네. 유교적 여성 규범을 전파하는 데 앞장선 보수의 여성. 이 중에 뭐가 제일 높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류 씨님? 저는 1번 같은데요. 1번이요? 그렇죠. 예. 저도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결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 네. 그래요? 보시면 예, 18%, 61%. 그리고 21%. 압도적으로 예,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야심가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정말 뜻밖이네요. 약간 네. 뜻밖이죠. 전 드라마 영향 같지 않을까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것이 내 어머니께서 올리신 빕니까? 내 어머니께서 올리신 빕니까? 어머니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이 할머니 인수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 인수대비는 손자 연산군과의 갈등 속에 68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로 승하한 그녀는 남편인 덕종과 함께 이곳 경릉에 묻혔다. 간소한 덕종의 무덤보다 크고 화려한 인수대비의 무덤. 우상 좌하라는 왕릉 도성 원칙을 깬 유일한 여성 상위 무덤이다. 성리학적 국가 질서를 바로 잡아가던 15세기.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여성 지식인 인수대비는 상반된 역사적 평가를 뒤로한 채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다. 역사저널 그날 인수대비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날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마무리로 인수대비의 묘비명을 같이 지어볼까 합니다. 인수대비의 그 일생을 좀 담을 수 있는 한마디를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요. 정정. 네. 윤 시인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지금 지은 말이 아니고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네. 그 유명한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하여튼 제도권 안에 여성으로서 어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선택을 했으나 어떤 연산군이라는 미필적 고의의 불행을 잉태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이런 묘비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대비가 눈을 감는 죽음이 임박했던 어떤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묘비명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미약하였다. 네,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부모와 아들과는 화합하고 네. 며느리와 손자와는 불화한 인물 남편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 잠들다. 요즘에 인생이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나는데 뭐 딱 정리되네요. 그건 사실 묘비명이 아니고 저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악물의 일대기 아니에요? 묘비명을 보통 이렇게도 이제 쓰죠. 네. 자, 오늘 역사 전할 그날. 자, 다음 주에는요, 패비윤 씨의 죽음이 어떤 비극을 자, 초래했는지 한국사를 뒤흔든 연산군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연산군이 나오는군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연산군. 오늘 잠깐 이제 손을 모였죠, 이제 연산군. 저도 하나 할게요. 네. 12년 청상과부로, 26년간 왕의 어머니로, 또 10년을 손자의 눈치를 보며 화병으로 죽은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으나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남자한테 이렇게 속박돼서 산 그 조선 여인의 어떤 질곡의 삶을 이렇게 묘비명에 예, 표현해봤습니다. 반응 하나도 없고. 좋았어요. 박수를 치는데 아니요. 다 쳐줘야 우리. 전반부에는 패비윤 씨를 빙의로 하는 인수대비가 이제 빙의가 됩니다. 그러네요.